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생소하죠? 막 현장 강의를 찍고 있어요, 지금. 서울여대 2020 대비법인데, 자, 이제 시험일이 11월 16일 토요일 날 시험 치나요? 몇 시에 치나요? 정오에 치는 사람. 그 다음에 오후에 치는 사람. 네. 자, 경쟁률이 낮아졌어요, 그죠? 왜 낮아졌을까요? 자, 여기 45대 1에서 31대 9로 경쟁률이 한참 낮아진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유나? 나도 몰라요. 왜 낮아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서울여대 시험 치는 날짜에 여러 가지 대안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그때 경쟁 학교들이 대안이 나타나니까 서울여대 쪽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겼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서울여대가 어떤 날짜에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경향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비교 설명 문제 해결 자료 제시형이 나와요. 그리고 2번은 자료 해석과 설명형이 주로 나온다. 상황이 지금. 자, 출제 경향을 보면 90분 동안 시험 치는데 두 문항인데 사실상 네 문항이에요. 어떻게 쪼개지냐면 문항 1번과 문항 2번에 소문항이 등장할 수 있어요. 소문항이. 자,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제시 자료 해석. 이건 뭐 논술 다 나오죠. 자, 논술의 기본적인 유형이 몇 가지죠? 일단 요약하라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요약하라. 그리고 비교해라, 비판해라, 그리고 설명해라. 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라. 즉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네 견해를 주장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제시. 그럼 요약은 기본이네요. 그죠? 요약은 기본이고 자료 해석은 주로 설명형에 있죠. 설명형이거나 비판형이 자료 해석이죠. 그죠? 이렇게 자료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 비교, 설명, 비판, 자료 해석. 그래서 논술 문제는 이렇게 주장하기만 빼놓고는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자, 출제 범위는 제시문 자료 전부 다 어디에 있다? 교과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EBS 수능 아니면 교과서에서 발췌한다. 그래서 제시문이 독해가 안 될 리는 없다. 독해는 다 된다. 다음에 인문, 경제, 문학, 교육학. 자, 어디서 나와요? 여성학에서 나오는 것과 교육학에서 나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자, 여기서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데 꼭 여성학을 하나 짚고 넘어가죠. 여성학 문제랑 교육학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교육학을 배운 적이 없고 여성학을 따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또는 여러분들 EBS 지문 풀면서 나왔던 문학적인 제시문이나 아니면 비문학 제시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철학적이거나 고전 문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제재가 어려울 뿐이지 교과서에 수록된 글이니까 굉장히 쉬울 거다. 그래서 독해는 어려워하지 마라. 다음에 출제 유형에서 보면 뭐 사고력, 논리력, 이해력을 측정한다 그랬는데 이해력은 바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 즉 독해력을 보는 거예요. 이해력은 독해력이다. 그 다음에 논리력과 사고력은 주로 요거다. 비교, 비판, 비교, 설명. 요게 논리력과 사고력을 본다. 출제의 포인트는 이쪽에 있다. 다음에 2017 모의 논술부터 출제의 경향이 변화가 있었단 말은 그 전에 기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한번 2017에서 이렇게 2017부터 넘어오면서 2017 모의부터 1차 변화가 있었어요. 이 변화상을 알아둬야 돼요. 1차 변화가 있었고 1번, 2번이 어땠냐면 이제 기존의 문제가 있었어요. 2017 모의부터 바뀌었다. 기존에는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1번이 비교 설명형이 나왔어요. 제시문도 길었고 그 다음에 2번이 도표. 그건 통계가 나왔는데 이거는 도표 통계 자료만 막 5개씩 6개씩 줬어요. 그리고 아무런 글자도 없고 제시문도 없고 그리고 무려 1000자씩 쓰게 했어요. 천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글자 수를 쓰게 하니까 그냥 여기서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없애고 여기서부터 1차 변화가 있었는데 1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 전부 다 뭐가 나왔냐면 도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강조하는 대학이에요. 자료 해석.
도표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그 대신 도표 통계를 6개씩 내지 않고 2개나 3개만 내요. 여기도 2개나 3개. 간단하게 내요, 도표를. 그래서 자료의 수가 줄어들었다. 통계 자료 수가 줄어들었고 도표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또 2차 변화가 일어나요. 곧장도 2018 기출에 갔어. 모의도 아니고 기출에서 문제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모의 형태로 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면 1번을 1-1, 1-2로 쪼개버리고 2번도 2-1, 2-2로 쪼개서 소문항 형태로 간 거죠. 이렇게 소문항 형태로 가면 묻는 말을 그냥 A에서 B를 비교하라, 뭐 C에서 D를 비판하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가버려요. 채점 기준이 명확해져 버리죠. 채점 기준이 명확해져요. 자, 2019 모의 논술도 그렇고 2019 모의 논술도 이렇게 됐고 2020 모의 논술도 이렇게 소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소문항으로 쪼개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소문항 연습을 하면 돼요. 자, 문제 1번 2019 문제 보면 가와 나에 나타난 국가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자, 그게 1번 공통점과 차이점 찾고 비교해야 되겠지? 가에서 말하는 최소 국가의 장단점을 논술하시오. 자, 그럼 이건 비교하고 난 다음에 요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요약 문제가 나왔는데 1번 문제가 쪼개진 거야. 자, 2번 문제도 쪼개졌어. 라의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기술하고, 자, 이유를 기술하고 요약하라 이 말이야.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정부와 농부가 고려해야 될 윤리적 측면을 다를 근거로 논술하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게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게 문제고 시간 제한만 있는 거. 90분 덩그러니 시간 제한이 있어. 그럼 똑에서 이제 45분으로 가보자 이거. 그럼 45분인데 그럼 45분 동안 하면 제시문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제시문 읽는데 5분이라고 치고 자 그럼 이거 20분 만에 써야 되고 이거 20분 만에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제시문 읽는 데는 제시문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으니까 그냥 쭉 한 번만 읽으면 이해가 돼요. 겉업 두 번 읽는다고 해도 5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각각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20분, 20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글자 수 제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글자 수를 여러분들이 가늠해야 돼. 대략적으로 가늠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0분 만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얼마쯤 되니? 얼마? 10자? 몇 자쯤 쓸 수 있니? 얼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20분이면. 일단 여러분들 400자를 쓸 생각을 해야 돼. 여기도 400자. 목표는 최소의 목표치는 400자야. 근데 500자 정도 쓸 시간적 여유는 없어. 그러니까 400자를 써내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간단하잖아. 비교하고 요약하니까 이거 뭐 200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약하고 대안 제시하니까 200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자 200자라고 치면 이거 3개에서 4문장 쓰면 돼. 단문으로. 그럼 1번 푸는데 1번은 결국은 뭐야? 6문장에서 8문장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6문장에서 8문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짧은 글 쓰는 연습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긴 과거의 문제 천자씩 쓰는 긴 호흡의 글이 아니고 그냥 짧게 답변한다. 답을 단다. 이거. 답을 단다. 여기 또 볼까? 자, 가의 통일의 원칙이 나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 기술하라. 즉 설명하라 이거. 그냥 가의 통일의 원칙이 나에 어떻게 적용됐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나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세계사적 배경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 이행된 실천양상을 표와 그림을 바탕으로 논술하라. 이렇게 자료 해석과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지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400자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90분 만에 400 해서 1600자를 쓰는 거 있잖아. 정신없이 써야 그렇게 나와 글자 수가. 뭐 어쩌면 시험장에서 한 문제를 못 풀, 요 작은 문제 한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 그래서 큰 욕심 버리고 300자에서 400자, 한 문항당 300자에서 400자로 쓰고 답만 쓴다고 생각해야 돼. 뭐 이렇게 문장을 아름답게 쓴다든가 문장을 가꾸어서 완벽하게 쓴다든가 그런 생각 버려야 돼. 그냥 답을 쓰고 나오자. 답을 쓰고. 빨리빨리 답을 쓰고 나오자.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한다고? 45분 만에 두 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20분 만에 해결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을 재고 있잖아. 20분마다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400자를 써야 되니까
자, 10분, 10분 쪽에서 10분 동안 매트릭스를 짜는 거야. 즉, 계열을 짜라, 이거. 그리고 10분 동안 이걸 보고 글쓰기 연습을 하라, 이거. 10분 만에 400자를 써내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10분마다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해설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비해야 되는지 보여줄 거야. 일단, 자, 이제 2019 문제를 보면, 가의 기억에서 다친 세상의 이유를 나의 성공한 표정과 비교하여 논술하라. 즉, 비교하라 문제죠. 이건 명확하게 비교 기준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2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다와 라에 근거하여 가의 닫힌 세상을 열린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즉 대안을 제시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 그림 1의 생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지 이 표들을 이용해서 논술하라. 자료 해석과 설명형이고 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그림 2, 3에서 찾고 구체화 방안을 나에서 찾아서 논술하라. 대안을 추론하라. 자, 느낌이 어때? 와, 우리 서울여대 교수님들은 뭘 좋아한다? 도표, 그래프 되게 좋아한다는 느낌이지. 그 말은 여러분한테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자료와 통계 자료도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을 요구한다. 이거. 자, 그럼 이제 2020 모의 논술, 오늘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볼 문제인데,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모의 논술을 본인이 풀 때하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풀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거야. 왜? 접근하는 방향성이 좀 달라질 거니까.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봐봐. 이걸 보고 뭘 써야 되는지 한번 느껴봐. 번호를 한번 붙여봐. 뭘 써야 되는 거야? 일단 가를 간략하게 요약하라 그랬어. 이를 바탕으로, 기준으로 다에 나타난 주인이 갖는 생각을 논리적 타당성. 이거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걸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요약하고 설명한다. 이거. 그럼 요약을 얼마로 할 것이냐. 간략하게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200자까지 쓸 필요 없고 그냥 150자 안에. 세 문장. 길어야 두세 문장에 끝내야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나와 다의 공통점과 제시문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거야. 나와 다의 공통점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1번. 그 다음에 라의 내용 2번. 1, 2를 가지고. 닭의 착각이 가지는 의미를 논술하라. 즉 의미를 설명해봐라 이거. 논술하라 이 말은 설명하라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논술하라 그런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 견해를 쓰는 게 아니라고. 이 대학은 자신의 견해를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제시문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니까 무조건 뭐가 있다? 답이 정해져 있다. 설명하는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절대로 쓰면 안 돼. 너의 생각을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야. 자신의 생각 쓰면 안 되고 뭘 쓰는 거야? 답을 쓰고 나온다. 명확하게 채점 기준이 있는 거야. 답 쓰고 나온다. 가의 밑줄 친 기억을 제시문 나의 1, 2, 3을 활용하여 설명하라. 이거 기억을 설명할 대상이지. 설명할 대상. 이건 뭐가 돼? 설명할 기준. 기준 가지고 이걸 설명해내면 되는 거야. 그럼 대지기내가 있다 이거지. 여기서도 다의 밑줄 친 니언의 이유를 라의 그림 1, 2를 참고하여 논술하라. 그럼 니언의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야. 뭘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게 이래라고 설명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대비법이 뭐냐? 비교하는 연습해야 되고 설명 비판 연습해야 돼. 그럼 비교의 공식이 뭐야? 비교의 공식이 뭐냐고? 공기차대. 공통점이 뭐냐 이거. 그런데 기준을 제시해라. 이 기준은 반드시 의미 있는 기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차이점을 만들되 차이점은 대칭으로 만들어주라. 공통점과 차이점 찾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의미 있는 기준을 만들고 대칭을 만들어내면 성공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비교하는 연습은 이걸로, 즉 어휘력으로 결판난다. 어휘력의 능력, 대칭을 만들 수 있는 어휘력의 능력에서 차이 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명과 비판이니까 설명과 비판은 공식이 뭐니? 대, 지, 기, 내 아니냐고. 대상, 그리고 지점, 그리고 기준, 내용을 만들면 되는데 보통 대상과 기준은 준 다음에 자, 어떻게 주느냐? 여기서 봐봐. 설명하라 그랬는데 가의 밑줄 친 기억을 설명하라 그랬어. 그러면 설명 대상이 가의 밑줄 친 기억이에요. 설명의 기준이 뭐야? 1, 2, 3이야. 나의 1, 2, 3이 기준이야. 이걸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런 지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되지 않냐고. 해당한다라고 비교해 주면 되지 않냐고. 그럼 비판은 어떻게 하느냐? 비판은 평가 아니냐고, 평가. 평가로 가면 자, 비판하다가 없네, 여기 지금. 비판이 없네. 최근 기출 문제는 비판이 없네. 그럼 봐봐. 비판은 비판할 대상.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라 그랬으면 대안은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 그럼 라의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기술하고 그럼 라의 사건이 지금 비판할 대상이고 그다음에 요 사건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볼 때 이게 문제야라고 제시하는 게 비판이잖아. 그러나서 대안 제시하는 거니까 대안 제시로 가면 대안 제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명 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설명의 공식 사용하면 되고 비판의 공식과 설명의 공식은 같다고 했고 다음 이제 비판을 했으면 대안 제시를 해야 되니까 대안 제시의 공식이 뭐라고? 문, 원, 기, 추, 구란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이 뭐냐 이거. 그것의 원인은 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자 이제 기존의 해법이 있으면 기존의 해법을 비판을 가야 돼. 그래야 뭘 제시해? 대안을 제시할 거 아니냐고. 근데 기존의 해법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옵션이니까. 그럼 이제 추상적인 해결 방향이 있어. 추상적인 해결 방향이 있고 구체적 해법이 있다. 이거. 구체적 방법이 있다. 구체적, 그러니까 천천히 써줄게. 자, 구체적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추상적 해결 방향이 있을 텐데 추상적 해결 방향은 뭐 의식개혁, 제도개혁 그럼 의식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도개혁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잘 분석해야 추상적인 해법으로 원인을 제거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문제 상황이 펼쳐지면 이 문제의 원인은 기준에서 보면 원인이 보인다 이거. 그 원인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상적 해결 방향을 제시한 다음에 그 추상적인 방향에 맞게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된다고. 그래서 문헌기축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울여대 문제에서 어떤 경우는 추상적 방향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텍스트 읽다 보면 아 이건 추상적 방향만 제시하면 되겠구나. 또 어떤 경우는 구체적 방법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여기에 제시문이 요게 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봐봐. 대안을 출하하는데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잖아. 이건 구체적 방법이 있는 거야. 그걸 어디서 찾아? 나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아 이건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닫힌 세상을 열린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니까 방안은 구체적인 방법이거든. 그게 제시문 다와 라에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다와 라에는 뭐가 있어? 방향성이 있는 거야. 그 방향성을 보고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에 다 답이 있다. 절대로 여러분의 배경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이 배운 사탐적 지식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시문에 그냥 답이 있다. 답을 옮겨 적기만 하면 된다. 그게 포인트다. 자, 그럼 이제 자료 해석 연습은 어디서 배웠어 우리? 쟁변상특이라고 배웠잖아. 쟁점, 변수, 상관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특이점 이런 거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특히 변수를 잘 설정하면 그냥 답은 쉽게 보일 거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문항 1번에 대한 대비법 있는데 난이도가 내려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비해서 문제가 쉬워 보여. 그렇지만 난이도가 내려간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막 천자식 쓸 때에 비하면 되게 쉽게 보여. 아주 껌처럼 보여. 아, 되게 이거 껌이야 이렇게 보이지만 합격성은 정해져 있어.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합격성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간단한 언어 제시문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비교 설명 대안 이 정도 나오는데 공식대로 글 쓰면 되고 답 찾으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내려간 건 아니고 문제 해결 부분에 있어서 뭐 치밀한 제시문 이해력 즉 독해력과 논리력을 갖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형 유형은 뭐 천자를 써야 되는 유형의 문제들 옛날에 그런
천자를 써야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어. 그걸 통해서 문항 1번에 대해서 대비하면 된다. 연습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형 유형이 나오잖아. 지금 현재 문제 해결형 유형이 나오잖아. 대안제시 유형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연습할 게 없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과거에 2016년 문제를 보면 2016년, 2015년 기출 문제를 보면 문제 해결형 문제가 있다고. 천자짜리로 되어 있다고. 그걸 그냥 그걸 들여다보고 아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고 그냥 감을 잡으면 된다고. 과거 기출 문제로 연습할 거면 요걸 힌트를 얻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자 주로 설명하거나 설명하는 문제 유형은 뭘 연습하면 되냐면 동국대 강의에 있어. 동국대 기출 문제 보면 이거 설명하라 되게 많거든. 이거 일로 연습하면 되고 글자 수도 360자에서 420자 딱딱 맞아 그냥. 딱딱 맞아. 그래서 아, 나 서울여대 기출문제 다 풀어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동국대 문제 360자에서 420자짜리 연습하면 딱 맞아요. 그냥 딱딱 맞아 떨어져요. 자료해석 문제는 동국대 없기 때문에 자료해석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면 이거는 외대 사회계열의 기출문제 중에서 3번 문제가 자료해석 문제예요. 400자짜리. 시립대 2번 문제가 자료해석 문제예요. 요걸로 인강을 들으면 돼. 그걸로 연습하면 되고, 그 다음 문제 해결형은 서울여대 과거 문제 중에서 문제 해결형 천자짜리 문제 있는데, 그걸 통해서 문항 1번 연습하면 될 것이다. 다음, 문항 2번에 이제 도표 통계 그래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2017년 모의 이전까지 2번 문항에서는 그래프가 되게 많았는데, 그 숫자가 반토막 났어. 줄어들었어. 두 개 막 나오고 세 개 나온단 말이야. 많아야 세 개다. 그래서 그2017 모의 이후에 자료 해석을 연습하면 된다. 그 전에 자료 해석은 필요 없다. 자료가 너무 많고 제시문과 관련성도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답안 작성할 때 검정색 볼펜, 파란색 펜만 사용 가능하고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서울여대가 끝까지 발표를 안 했어. 내가 우리 합격생 중에 남학생 시켜서 전화를 했더니 반응이 이상했어. 완전. 변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끝까지 필기구 안 가르쳐주던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검정색과 파란색이니까 여러분 검정색 볼펜을 연습하십시오. 검정색 볼펜을 연습하고 그냥 수정 테이프는 사용을 가능하고 수정액은 사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교정부호로 연습해야 돼요. 수정할 부분은 두 줄로 긋고 자 중요한 건 자수 제한이 없어. 자수 제한을 주면 속편할 텐데 자수 제한이 없으니까 자수 제한이 없으면 누가 유리하냐? 많이 쓰는 사람이 유리해. 그렇지만 오답을 쓰지 말고 정답을 써야 되니까 그 말은 정답만 쓰면 되니까 300자 써도 된다 이거야. 정답만 쓰면. 그래서 글자 수를 많이 써야 된다는 부담감 갖지 말고 쓰라 이거야. 정답. 근데 느낌에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쓰면서도 정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정답이 될 만한 것들을 그냥 많이 써.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채점 되겠지. 근데 확신이 들어. 확신이 들면 아 이건 정답이야. 확신이 들면 그것만 딱 써. 그냥 그것만 써도 딱 채점 될 테니까. 다음에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문제지 여백을 이용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좀 조건이 좀 까다로워.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지. 그럼 시간이 20분 남았으면 답안지를 안 준다고 하니까 미리 답안지를 달라고 해. 미리 한 장 더 달라고 해. 그래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 자, 서울여대 논술 대비법에 대한 안내였고 이제부터 2020 모의를 풀어보고 그리고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